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다들 잘 아십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서로 얘기했던 이 이야기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2018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또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초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거듭남이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또 거듭남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함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요.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 하늘에서 온 선생인데 제가 보니까 당신이 일으켰던 그 모든 표적들은 하늘에서 오지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장 처음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추측하기로는 니고데모가 그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목도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예수님께서 2장 끝에 끝부분에 가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뭔가 느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온 선생이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그 태도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듭남이란 이 큰 주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누어 볼 만한 이 주제는 무엇이냐면 니고데모가 언제 나왔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언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니고데모가 왜 밤에 나왔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유대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면 왜 밤에 나왔을지 이해가 됩니다. 1절에 보면 니고데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지도자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해놓고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의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그 입법과 사법을 다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거기 구성원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의 대의관까지 해서 7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장로를 70명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을 모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70명의 멤버 중에 그 한 명인 니고데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고요.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율법에 충실하게 율법을 충분히 숙지한 너무나도 탁월한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에 있어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니고데모가 이 나이 서른 초반의 이 예수님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묻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의 커다란 그 충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밤에 나온 것입니다.
밤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표적을 들었고 표적을 아는 것은 니고데모 자신이죠. 근데 이걸 자신의 그 입장을 봤을 때는 내가 압니다.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는 쉽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유대인 그 예수님의 입장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그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그 복수의 그 주어를 숨는 것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라고 아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입지를 통해서는 당신에게 조금 배울 것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너다. 너 거듭나야 하는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2018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말씀을 들을 때 때론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저 말씀은 꼭 누구한테 딱 맞는 말씀이다. 혹은 이 말씀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면 먼저 다루어야 될 것은 거듭남이 무엇인가라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성인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죠? 라고 이제 되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니고데모의 그 눈높이에 좀 맞춰주시는 것 같은데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거듭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왜 니고데모의 그 수준에 맞춰주는 것이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니고데모는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 11장입니다.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새 영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는 그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그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 또 있습니다.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과 너희에게 주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거듭남이란 것을 제가 우리의 말로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거듭남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중생의 체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 그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뜨겁게 만났던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20살 때 이 하나님을,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수련회 가기까지의 그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20살이 되면서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하고 입시에 실패를 하고 지방의 대학교에 가면서 정말 그 고3 때는 그게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나는 내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좌절이 됐어요. 원래도 이렇게 좀 컴플렉스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되니까 정말 좌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가 입학을 앞두고 2월에 저희 어머니에게 남동생이 3명이 있는데 둘째 삼촌이 이 육군 헬기 파일럿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서 오랫동안 군대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삼촌 부대에 그 급작스러운 환자가 발생해서 헬기로 새벽에 수송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국군 수도병원으로 갔다가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날씨가 풀리게 되면서 그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삼촌이 모는 그 헬기가 산을 넘어야 되는데 산을 넘지 못하고 산 중턱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는데 그 제가 그 얘기를 저희는 뉴스로 접했거든요. 뉴스를 접해서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 너무나도 황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성령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냐면 제가 어머니하고 그 삼촌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 무엇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냐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이 20살이 됐으니까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너가 조금 더 큰 규모 있는 교회에 와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와서 청년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네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저한테 교회를 옮길 것을 권유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는 우리 할머니랑 같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제가 없으면 이제 좀 힘드시니까 제가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 전날까지도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말씀 순종 안 하고 거기 하나님이나 여기 하나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워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례를 치르고 다 내려오는 동안 제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불순종했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다만 2월 마지막 주 주일에 한 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는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 가서 인사를 좀 드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어머니께서 교회를 갔다 오시더니 당장 내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청년부 3박 4일 수련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너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 같았으면 절대로 안 따라가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같이 가지라니까 저는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주어지니까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하니까 제가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해서 그 수련회에 갔습니다. 가서 그 형님들과 누님들과 이제 같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열정적이어서 그 첫날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이 여기 같이 온 이 형들과 누나들과 같이 하나님 진심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소리 내서 기도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냥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놀라운 그 체험을 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이제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제가 그렇게 울었던 건 또 생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저의 그 정말 그 존재된 그 죄악된 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정말 내 저같이 이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느껴지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좋은 선배들 그리고 좋은 교회 리더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영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첫사랑 하나님을 만났던 그 따뜻했던 그 경험,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 가운데 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라고.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매일같이 예배는 나오지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뛰지 않는 그 심장 같은 돌 같은 내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첫 마음, 첫사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거듭남이란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이 문제입니다. 거듭남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한 문제입니까? 바로 이 8절을 좀 보시면요. 네. 예,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람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나무가 흔들리거나 또는 나무 잎사귀들이 부딪히는 그 소리로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는지 또는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하는지 우리 눈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때로는 목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사역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사람은 그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2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거듭남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땅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그 마음을 품고 거듭나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설명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설명하면 네가 도대체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 추측인데 니고데모는 아무래도 예수님께 그 하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뭔가 물어보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는 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의 것들을 그 성령의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여기 모인 성도님들께서 우리 거듭남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이 놀라운 성령의 사역들을 만끽하면서 사는 2018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거듭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구원자다. 구원자, 너희가 원했던, 너희가 바라고 원했던 그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어야 영생을 얻고 믿어야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니고데모의 그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니고데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말씀이 니고데모가 나오는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실 때 이 바리새인들과 이 니고데모의 그 당들이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예수를 잡아서 그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의 말을 들어보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들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듣지 아니하고 판단할 수 없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들었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수님의 그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판단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들음의 문제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갈급한 마음으로 상한 그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도 분명히 갈급한 마음이 있었겠죠. 뭔가를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삶 가운데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을 떠야 되는데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가야 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지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한 심령, 아픈 그 심령, 깨어진 그 심령을 절대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혹시나 지치고 힘드신 마음이 있습니까? 2017년도 너무 일이 안 풀려서 어떻게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상한 심령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1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19장 39절의 모습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라트쯤 가지고 온지라. 이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열두 제자라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들 살길 찾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럴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정말 그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고 자신의 그 가진 것들을 잃을 것을 지위기를 잃을 것들을 걱정하던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죠. 바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이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요, 이 거듭남은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거듭남이란 것은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자기 힘으로 어머니의 그 뱃속을 나오는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물을 흘려야 합니까? 엄마입니다. 누가 힘을 써야 됩니까? 엄마입니다. 누가 피를 쏟아야 됩니까? 엄마입니다. 누구의 뼈가 꺾여야 합니까?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거듭남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은 바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거듭남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듭남이란 우리 마음이 물과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열매 맺는 그 놀라운 그 마음이 되는 것이 거듭남인 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듭남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된 출발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란 것은 어떻게 소유하는가? 바로 가장 출발점, 이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제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다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느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듭나서 그 살같이 부드러웠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2018년도에 그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찬양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몇 번 불러봤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좋거든요.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첫사랑,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을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없었다면,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나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사랑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아노라 내게 축복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 거듭남의 신앙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주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살과 같이 부드러웠던 내 신앙 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어미젖을 먹는 그 아기와 같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굳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